That's what it's all about. 다음 주에 친구들과 스냅 사진을 찍기로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. 이번 추석 동안 다 망했습니다. 친가 집에서 송편, 산적, 식혜 다 먹고 다음 날 외갓집에서 외할머니 탕국에 육전 먹고 송편 또 먹고 돌아와서 위가 안 줄어들어 돼지 플레잉 중입니다. 같이 사진 찍는 친구들은 모태 마름에 키도 커서 더 큰일입니다. 제 입으로 먹어놓고 이런 말 웃기지만 단기간에 살 확 빼는 법 알려주세요. 이렇게까지 먹었으면 거의 범죄 수준이야. 어? 이렇게 해놓고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어떠한 해답을 줄 수가 있어? 그래? 어떻게? 먹 좀 마! 사연 보내신 본인도 아시잖아요. 사연 들어보면은 제 입으로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 먹으면 찌고 안 먹으면 빠져. 빅토리아 시크릿 막 런웨이 모델들 보면서 제대로 뭘 먹어서 저렇게 몸매가 예쁘고 그럴까? 안 먹어서 예쁜 거예요. 안 먹어. 나는 사실 32살까지는 진짜 안 쪘거든. 근데 30세부터 입질이 오기 시작하더니 내가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. 프랑 다이어트 뭐 하루에 5칼로리 먹고 한 30살 살거든. 그거랑 일주일 디톡스, 음료 같은 거 일주일 먹고, 그리고 누 뭐뭐 땡땡 그런데 쉐이크 다이어트 그런 거. 허벌나 이것도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 했는데 아니고 다르지니아도 복용했었는데 그것도 안 돼. 근데 내가 진짜 톡톡히 본 거는 가장 힘든 호르몬 다이어트인데 하루에 500칼로리를 먹어야 돼. 한 끼가 아니고 하루에. 내가 8개월 동안 유지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하다가 집들이 하면서 망했지. 저는 근데 제가 크게 다이어트를 하진 않아요. 집에서 밥 먹을 때 애기 숟가락처럼 작은 숟가락 쓰고 그릇도 작은 거. 진짜 작은 숟가락 쓰면은 조금씩 먹게 돼요. 속 안 터져? 그 마음을 버려야 돼. 하나는 포기해야 돼. 그리고 이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죄책감 있는 음식을 먹었잖아요. 중간에 채소 껴. 그 다음에 또 죄책감 드는 거 먹었어? 또 채소를 먹어. 채소를 항상 마지막을 하면은 뇌가 어쩌야 돼 말아야 돼 어쩌야 돼 말아야 돼 하다가 못 쪄. 무슨 말이야 그게. 아 진짜 이거 선생님한테 들었다니깐요. 언니 내 살찐 거 아니야? 삼겹살 먹고 레몬 먹으면 그 산이 삼겹살을 막 확인해 주는 거. 그건 거짓말이야.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라니까 그것도. 그런 건 있어. 삼겹살 먹고 찬물 마시면 안 돼. 응고돼. 그래서 삼겹살 먹고 티를 마셔야 돼. 보이차라든지 보이차 괜찮죠. 보이차 효과만 안 많이 봤어요. 되게 사기꾼 같네. 네, 여러분 오늘 드실 제품은요? 우이차고요. 아침 저녁으로 먹어주면 이렇게 빠져요. 일단 이번에 살 빼는 건 망했다고 보면 되고 붓기라도 좀 빠지면 포토샵을 해도 딱 예쁘게 될 수 있거든요. 여유가 된다면 스킨 포톡스라도 확 갸름해져. 포토샵으로 쳐낸 것처럼 갸름해지는 게 있거든요. 여유가 된다면 포샵해서 완성된 사진은 그걸로 남기고 포샵 안 된 사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평소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마음속 깊숙이 내 머리 안에 한번 새겨봅시다. It's back!